산업은행이 부산에 꼭 우리가 와야 되는 이유, 왔을 때의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 근데 산업은행 자체가 부산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런 금융에 대한 정보 네트워크 자체가 부산으로 내려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근거 공약으로 산업은행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겠다라는 부서에서는 추진하고, 또 이와 반대로 노조라든지 주도권을 중심으로 한 야권에서 반대 움직임도 심상치 않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는 그냥 수도권 마피아라고 생각을 해요. 노조에서 이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연해주의 고려인들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전시키는 꼴과 같다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했더라고요. 진짜 선남은죠. 이게 선남은 정도가 아니죠, 사실은. 부산 경남의 민주당, 노당, 시당의 워딩은 먹으면 좋죠? 먹으면 좋죠? 그래가지고 7명 의원들만 피자이기만 살짝 했어요. 민주당 형태를 보면 철저하게 이중적인 플레이를 하서 하는 거죠. 당장 총선 얼마 뺏던 부산 경남 지역 출신 여든 선거를 위해서 어떤 제스처를 해야 되니까 이자이런 흉내를 내는 것 같은데, 산업은행이 내려온다라고 하는 얘기는 돈을 쓸 사람이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민주당에서 반발한다? 부산 경남에서는 큰 이슈로 좀 다뤄지지 않는 게 부산 경남 시민들의 이런 역행하는 것이죠. 역행하는 것이죠. 니 아직도 모르나? 부산, 경남 휴대폰, 인터넷 최대 지원, 통신생활 아이가 1522-1784 바로 전해봐라이. 통신의 모든 것, 슬기로운 통신생활.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옥무입니다. 세월이 유수 같다는 말이 있듯이 정말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계절은 푸르름이 녹음을 대해가는 한여름의 초입에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은 지역과 중앙정치권의 이슈인 산업은행 부산 이전 가난 부분을 한번 다뤄보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역시 브릿지 경제. 안녕하세요. 브릿지 경제 김진일입니다. 부울경에서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것이 부산 엑스포와 산업은행 본점 이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산업은행이 부산에 꼭 우리가 와야 되는 이유, 왔을 때의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 이걸 간단하게 한번 풀어볼까요? 사실 산업은행이라고 하는 기관이 어찌 보면 비판도 받고 있는 기관이긴 해요. 개발도상국의 경제 인프라나 대규모 펀딩을 통해서 뭐 발전시키겠다라는 목적으로 출범한 기관인데, 거대한 은행 자본력을 지고 있는 기관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산업은행 자체가 부산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런 금융에 대한 정보 네트워크 자체가 부산으로 내려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산업은행, 이게 어떤 은행입니까? 사실 뭐 시민들이 잘 모르시는 이유가 B2C 개념은 아니고 사실 B2B 개념이죠. 모든 산업의 동맥을 좌우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경남에도 보면 조선소가 한때 힘들었지 않습니까? 뭐 힘들었을 때 부채나 채권은행으로서의 제일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산업은행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겠다라는 그에 따라서 지금 행정적인 절차들이 이렇게 진행을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부서에서는 추진을 하고, 또 이와 반대로 노조라든지 주도권을 중심으로 한 야권에서 반대 움직임도 심상치 않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는 그냥 수도권 마피아라고 생각을 해요. 노조에서 말하는 그 명분이 상당히 약해요. 내려가면 주요 그 핵심 인력들이 다 빠져나가 경쟁력이 약해질 거다. 비하반응이잖아. 그러면 지방에는 뭐 기존 노조에 모든 걸 답습하고 있는 노조 역할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민주당이에요. 야당이 지역 균형 발전이라든지 그런 거에 관심이 없고, 뭐에 관심이냐면 수도권의 대부분이 야권에서 다 국회의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똑같이 공천을 받아야 되고 표를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 며칠 전 뉴스를 보니까 노조에서 이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지금 이제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은 연해주의 고려인들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전시키는 꼴과 같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펴더라고요. 진짜 선남은죠. 이게 선남은 정도가 아니죠, 사실은. 공공기관 이전은 노무현 대통령 당시부터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가 경쟁력을 지키기 위해서 시작을 했던 사업들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민주당 내에서도 뭐 부산 또 지역의 국회의원들과 중앙의 국회의원들과 제스처는 조금씩 틀린 것 같아요. 그 워딩은 조금씩 틀리긴 한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부산 경남의 모든 국회의원들이나 당협위원장분들이 우리나라 전체의 어떤 균형 발전이나 사업 구조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이전해야 된다. 진짜 정작 필요로 해야 되는 부산 경남의 민주당, 노당, 시당의 워딩은 먹으면 좋죠? 그래가지고 7명 의원들만 피자이기만 살짝 했어요. 민주당 생태를 보면 철저하게 이중적인 플레이를 하는 거죠. 중앙당 차원에서는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산업은행을 부산에 내려보내고 싶은 생각이 1도 없잖아요.
그렇지만 저 당장 총선 눈앞에 둔 부산 경남 지역 출신 의원들은 선거를 위해서 어떤 제스처를 해야 되니까 기자회견 등 흉내를 내는 것 같은데 이런 유행중지자 때는 분명히 시민들이 먼저 알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은 중앙에서는 반대를 하고 국회의원은 이제 찬성을 하는 제스처를 취하면서 뭐 총선까지 가겠다는 그런 그렇죠. 전략이 있지 않겠습니까?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이전하지만 결국 이제 부산 경남에 미치는 영향들을 좀 분석을 해봐야 될 건데요. 이런 문제도 있을 거예요. 부산 경남을 아우르고 있는 BNK 금융지주 산업은행이 왔을 때 시너지가 갈 것인지 아니면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여파가 미칠 것인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을까요? 제가 그래서 BNK 담당자분과 또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BNK 입장에서는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이런 것도 있고 뭐 얻는 것도 있습니다라는 아주 명확한 이런 대답을 하셨어요. 이제 그 세계적인 대항도시치고 금융이 발달되지 않은 도시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미국도 마찬가지, 일본도 마찬가지고 싱가포르도 마찬가지고 산업은행이 부산 이전하면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업 금융 지원이 일단 확대가 되면 4차 산업혁명의 필수적인 우리 벤처 스타트업 기업들의 생태계가 활성화됨으로 해서 지역 공동체가 또 활발해지는 그런 이점도 있어지고요. 공공기관 이전 관련해서도 시너지 효과를 볼 것 같은데 산업은행 인사트를 시작하면 동시에 전국적인 공공기관 이전 문제도 있을 건데 지금 산업은행 이전이 단순히 공공기관이 이전된다고 해서 일자리 뭐 이런 측면만 부각이 되는 것 같은데 주식 투자를 좀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식 투자에서 제일 큰 손은 국민연금 그 다음으로 보는 게 산업은행이죠. 산업은행이 내려온다라고 하는 얘기는 돈을 쓸 사람이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돈을 쓸 사람이 내려온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겠어요? 부산이 버티고 있는 팀은 사실 BNK 금융지주 하나거든요. 근데 산업은행까지 내려온다고 하면 기업인들에게 상당한 이점이 있을 것으로 보여요. 근데 이거를 민주당에서 반발한다? 부산 경남에서는 큰 이슈로 좀 다뤄지지 않는 게 부산 경남 시민들의 이런 역행하는 것이죠. 역행하는 것이죠. 수도권은 자기들이 뺏기는 거니까 아니 돈 줄이 안돼 간다는데 사실 기분 나쁠 수 있지. 근데 명확하게 워딩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부산 경남의 민주당 정치인들이 사실 문제인 거죠. 산업은행이 지금 미치는 영향들이 토론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이런 것 외에도 어마어마한 기대를 효과를 할 수 있는 것이 부산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 이런 것들이 산업은행 이전과 결합하면 충분한 시너지를 낼 수 있잖아요. 사실 다른 공공기관이 내려간다고 했을 때 대기업들이나 이런 데서 그렇게 반발하지 않았어요. 그 산업은행이 움직인다 그러니까 지금 다들 난리가 난 거거든요. 눈에 이제 멀어지는 거잖아. 그러면 눈에 가까워지려면 거기 있는 큰 기업들이나 거기에 관련된 기업들이 따라서 내려올 수밖에 없다. 구조가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으로 언급되고 있는 공공기관들이 122곳이 되는데 산업은행이 막히면 그 뒤로도 막힐 가능성이 높은 곳들이 상당히 있어요. 대표적으로 예금보험공사라든지 그리고 경남도에서 유치 총력을 벌이는 곳 중에 하나가 IBK 기업은행인데 부산의 BNK 산업은행 IBK까지 내려온다고 하면 요거는 경남도에서 무조건 관철시켜야 되는 의제 중에 하나라고 봐요. 아직 먼 얘기긴 한데 산업은행이 오면 우리가 흔히 지수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지수가 하나 더 생길 수도 있다. 해외 같은 경우는 그 지역 이름을 따서 지수를 많이들 하거든요. 뭐 뉴욕 지수라든지 상해 지수라든지 하는데 유일하게 우리 한국만 이제 일반 지수로 가는데 이게 좀 넓혀지면 사실은 이제 그 지역 지수로 이제 옮겨가요. 대부분이 다 부산 지수가 그런 거 가능해야 되겠다. 그렇게 PK 지수가 됐든 간에 뭐 이렇게 드란 콘텐츠를 만들려고 저희 센티비에 협찬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가득 신공항 건립과 2030 부산 엑스포 성공 유치를 위해서 BNK 부산은행이 함께합니다.